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전착가신 탈북민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탈탈탈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한국 정착 16년 차 되셨습니다. 대선배님이시네요. 네. 신봉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이 거의 처음이시라서 네. 엄청 긴장하고 계시는데 첫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인사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98년도에 고난의 행군식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견디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강남 간다고 친구의 그 호기심에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서 탈북한 것이 제가 한국으로 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을 갔는데 이제 그 중국에 간 것이 여기 한국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98년도에 네. 네, 친구분과 함께 친구 따라 네. 98년도면 23살 21살 때 네. 야, 그러면 지금 제가 계산만 해봐도 거의 한국에서 비슷한 기간만큼 사셨네요. 네. 북한에서의 삶과 네. 한국에서의 삶. 아, 흥미진진합니다. 오늘도 네. 혹시 그 신봉선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 네, 박세영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번 배나무학당 박세영님께서 출연하러 오셨을 때 네. 함께 오셔서 또 인사해 네. 주셨고요. 아. 네. 오늘 사무실에는 지금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네. 박세영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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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 73회에 나오신 박세영님 소개로 오늘 신봉선님 모셨습니다. 네. 자, 이제 편하게 긴장을 푸시고 삶의 이야기를 저희한테 나눠주셨으면 네. 합니다. 먼저 이제 북한 생활부터 순서대로 네. 예, 말씀을 여쭤볼게요. 고향이 함경북도 샛별군. 네. 네. 제가 지도로 봤더니 정말 북단이시더라고요. 제일 끝에서 예. 한반도 지도 제일 시작하는 끝이 러시아 가깝죠. 네, 춘 지방. 네. 그러니까 고향하면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제가 21살 때 탈북했으니까 그 21살 전에 어린 시절보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 너무 힘든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제 엄마랑 같이 고생했던 그 추억이 제일 많은 고향 것 같아요. 엄청 춥다는 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거기는 겨울에는 나갈 때 기 다 맞고 머리 수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다 하고 장갑 끼고 그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막 동상 있고 하니까. 네. 그래도 그 추운 샛별군에서의 뭐 네.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어떤 추억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풍경이나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저희 고향은 시골 완전 천이에요. 그래서 뒷산에 가면 이제 낮은 뒷산인데 거기 가면 개암도 딸 수 있고 예. 저는 여기 한국 오면 그런 것도 다 아세요. 노인 어르신분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하면 그 당시에 또 어르신들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버섯 따러도 다니고, 예, 이제 도토리 주러도 다니고, 공기가 참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탕강천에서 살았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네. 바로 옆에 은덕군인가? 예. 예, 탕광이 있는 예. 지역이죠. 네.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탕광에 그렇죠. 종사한 예. 사람들. 네. 이제 저희는 아버지가 탕강 보시면 이제 대대로 이제 자식들도 탕강 일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탕강 일을 했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광부셨다고 써주셨어요. 네. 네. 그럼 위로 대대로 계속 그 탕광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1남 3녀로 태어났고 오빠가 이제 있고 언니 둘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도 같이 이렇게 탄광 일 하고 오빠도 같이 다 탄광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탈북 전 제가 바로 위에 둘째 언니하고 8년 차이 나요. 털이. 털이 네. 많이 나시네. 그러니까 봉선 씨가 막내시죠? 네. 세 자매 중에 막내고 네. 막내 오빠 제일 위에 오빠 계시고 네. 네. 바로 위에 언니랑 8년 차이. 네. 네. 그래서 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탈북할 그 당시 때 이제 오빠 언니들 다 출가
결혼해서 다 시집 결혼 다 가고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버지는 이제 95년도 9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가장 힘든 시기에. 네. 뭐 어릴 적 뭐 그런 좋은 추억보다 힘든 그 추억이 더 많이 기억에. 고생하신 게 너무 네. 생각나시나 봐요. 아유, 벌써 눈물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먹지 못하면 그때 아버지가 별로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건강한 편이었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로 이제 수제비 칼국수 이거 해서 아버지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흔들었는데 깨웠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근데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때 고난의 행군식에 저희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가 법 없이도 살 그런 분들이어서 코지스칸 분이었거든요. 북한 말 막 재털뽑아 그 넣는다고 그렇게 남한테 손 내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코지스칸하게 살다 보니까 장사할 줄도 모르시고 그냥 산에 가서 버섯 따다 그걸 팔아서 한 그냥 곡식 뭐 1kg 뭐 이런 정도 하면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 끝나고 오면 힘이 없어서 뭐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들어 누우면 엄마가 자꾸 야 숲 캐러 가자 산에 버섯 뜯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나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아마 그때 어머니가 저를 자꾸 끌고 가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숨이 아버지처럼. 예 숨이 갔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 먹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다 몸을 힘을 다 넣고 그냥 자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 힘이 없으니까 계속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나 데리고 숲 캐러 가고 나무 두릅나무 캐러 가고 이렇게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저를 그냥 방에다 놔두고 계속 다녔으면 저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면 굶어서 돌아가시면 힘이 없을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장 힘든 시기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봉선 씨는 어릴 때부터 탈북 전까지 그 지역에서 새별군에서 사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탄광에서 계속 네. 일을 하셨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일 말고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자상하시면서도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큰 소리 한 번 낸 적도 없고요. 저희들 키우면서 일남 삼녀로 키우면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키우셨고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저 딸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항상 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시고 예 네, 그렇게 엄마 아버지는 되게 엄하신 분이셨고 어머니는 진짜 법 없이도 그렇게 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토대. 탄광에 그렇게 온 가족이 배치되고 저희는 토대가 좋았어요. 그런데 네. 토대 어머니 네. 어머니가 고향이 평양이에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평양이고요.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삼촌들도 거기 평양에 사시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오빠가 63년 토끼때예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봉수님이랑 몇 살 차이이신 거예요? 오빠하고 63년생 이니까 열한 네다섯 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무슨 너무 차이가 나면 누가 오빠하고 제가 나란히 걸어가면
친동생이라고 누가 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네. 저희 친오빠가 그렇게 63년생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가 70년, 걔띠어서 8년 차이 나잖아요. 저 어머니는 그 집안이 평양에서 그렇게 다 자라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평양에서. 예. 학, 그 옛날에 세라복 입고 댕기머리 이렇게 양 갈래 따시고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세라복 입고 그런 사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집안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왜서 어머니가 아, 환경부터 그 시골까지 내려와서 살게 된지 저는 나이도 어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토대가 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셔서 북한에는 조선노동 입당 그게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당에 입당도 어린 나이에 하셨어요. 오, 진짜 당원이셨구나. 네, 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셨고 그리고 우리 탄강이라고 했잖아요. 탄강에 제일 그 탄강에서 제일 높은 분이 초읍당 위원장, 초읍당 비서예요. 그 초읍당 비서 입당 보증인도 우리 아버지예요. 예. 네. 그 높은 지위에 탄강에서 일하셨지만 지위는 높은 그 집안, 우리 집안을 봤을 땐 토대가 좋았는데, 왜 그렇게 안주촌까지 내려와서 사신지는 제가 부모님께서 잘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그렇게 가족 속에서 자라시다가 학창 시절은 그래도 추억들이 많으세요.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네. 농구선수라고 써주셨어요. 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농구를 했다고 하면, 다 놀래요. 에? 하고 쿠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농구를 했다면 놀라는 거예요. 아담하신데. 네. 제가 지금 뭐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여기는 초등학교 북한이 인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딱 들어갈 때 체육 선생님이 딱 나를 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학교 때 이제 중학교 제가 딱 들어가면서 혼합반이 된 거예요. 남녀 혼합반이 남녀 혼합. 네. 네. 여기 남녀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혼합반 딱 됐는데 줄 서면 제가 키가 항상 커서 뒤에. 뒤쪽에 서셨구나. 아, 네. 네. 그 중학교 때 들어와서 키가 그렇게 컸는데 이게 학교 키예요. 고등학교 더 크지 못한 거예요. 너무 목 잘 먹지 못하고 강노동,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농구는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저도 농구 선수였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6년 정도 했어요. 아, 네.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6년. 네. 6년이시네요. 농구했죠. 농구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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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농구 재밌으셨어요? 아니면 힘드셨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뭐 저 농구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가 시골이고 이제 경기하러 제가 뭐 군 경기, 도 경기까지는 다녔거든요. 예, 그때 명절 때마다 2월 16일, 4월 15일 이제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뭐 결승 뭐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먼저 하고 군에서 이제 우리가 이기면 또 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거의 경기하러 가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명절 쉴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도 다른 지역에도 가볼 수도 있고 그게 좋은 추억으로. 근데 이제 경기를 가서 우리가 졌어. 그러면 그 군에 가고 돈은 아닌데 군까지 저희는 경기 끝나면 그 차도 못 타고 경기 졌기 때문에 걸어서 산을 몇 개를 산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기면 차를 태워줘요? 이기면 그나마 진짜 트럭 처럼 이런 화물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경기 지면 너네 뭐 경기도 지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차를 타고 가냐 걸어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서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그러니까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랑 선수들 감독님 뭐 선생님도 같이 걷죠. 같이요? 같이 산 어떻게 벌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졌다고? 이야, 너무하다, 진짜. 얼마나 걸어서 돌아오셨어요? 최고로, 최고로 걸었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기간으로 치면 몇 시간을 걸었다? 뭐. 몇 시간을 한 8시간? 뭐, 그렇게, 걷고 했죠. 이야, 참. 동아리 활동도 어떻게 그렇게 혹독하게 시키는지.
저희는 운동이 운동장에서 이제 농구 훈련하다가 이제 뭐 팀 딱 나눠서 경기를 하잖아요. 연습, 그것도 운동 연습이잖아요. 하잖아요. 반, 이렇게 반 나눠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면 여기 우리 앞산 산이 보여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딱 앞에 산이 보이거든요. 그 산을 뛰어서, 예, 그 볼이에요. 산을 뛰어서 올라갔다 내려오라 하거든. 저 올라가! 이러거든요. 체육선생님이. 그럼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걸으면 안 돼요. 그 산이, 앞산이 다 보여요. 등산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 걷는지 뛰는지 이게 다 보이거든요. 나무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예, 예. 이야. 그럼 뛰어서 갔다. 중고등학생의 한대 즐거운 추억이 아니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거에 불만은 없었어요. 왜요? 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중학생 따님이 둘이나 있잖아요. 네. 딸한테 그 일이 혹시 다친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자, 또 학창시절 기억에 저기대 훈련. 네. 네. 아, 고등학교 때 저기대 훈련에서 군대장. 저기대 훈련 얘기는 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교인 뭐 보통 이제 뭐 축제나 그런 데 하면 그 고무풍선 뭐 이렇게 풍선에다 이렇게 싸서 인형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해갖고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진짜 자동 사격장 있잖아요. 영화 대서영인가? 그건 무슨 영화 찍었는지 촬영지예요. 거기에 가니까 진짜 총 탄을 줘갖고 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작년쯤 될 거예요. 그래서 나 학교 때 사격 잘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지금도 그렇게 잘했던 그게 실력이 나올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격장에 가보고 싶어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이제 한 거죠. 총 사격을 했는데 와 실력이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들고 안 가던가요? 안에 딱 중심에 10점짜리에 거의 다 맞고 9점짜리에 두 발만 딱 맞는 거예요. 이야 놀라셨겠다. 직원분들도 놀래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저기대 훈련에서 이제 키운 사격 실력. 여기도 사격 잘 했음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기대 훈련이라는 게 저도 청년학교 다녀서 이거는 알거든요. 근위대, 결사대, 근위대, 결사대. 막. 근데 북한은 정말 체계적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학생들의 군사 훈련이죠. 훈련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혼합반이다 보니까 남자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 1분대, 2분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여자에서 분대장을 한 거죠. 분대장. 분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훈련을 갔는데 거기서는 딱 군생활 여기처럼 군생활인 거예요. 3명 이상이면 딱 줄 서서 양치하러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줄 서서 딱딱 가고 양치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딱 줄 서서 가고 그 잠자리도 진짜 군인들처럼 딱딱 확인하게 옷도 군복을 입혀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렇죠. 저기도 그 복 있어요. 그럼 1년에 기간이 그 훈련 기간이 얼마나 돼요?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뭐 한 1, 2주라고 저는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분대장을 하니까 사격할 때도 우리 엎드려서 이게 엎드려서 사격을 하거든요. 실탄. 근데 이제 처음에 분대장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분대원들을 쫙 이렇게 제 밑으로 이렇게 단도피거든요. 사격. 그다음 이제 총 딱 쏘면 사격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격은 뭐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격을 하면 옆에서 빵빵 쏘잖아요. 그러면 그 탄피가 날리면서 연기, 탄피 평평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쪽 위로는 내가 제일 먼저 서고 밑에 있으니까 위에는 없으니까 이쪽 귀는 안 모는데 밑에서 분대원들이 쏘니까 귀가 멍한 거예요. 그래서 사격 다 하고 나면 딱 이제 보고하면서 이제 사격 한 거 이제 다 서서 있으면 수기 앞에서 몇 점이라는 거 수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최고 점수 맞았죠. 그때부터. 네. 그
사격 이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우가 제일 높았나 했는데 사격 잘하면 달려와서 꽃다발을 줘요. 생화로 이제 꽃을 가져와서 이렇게 꽃다발 주고 이제 점수가 낮은 분들은 꽃다발 안 주죠. 아니, 네. 근데 그게 고등학생이잖아요. 한국에 고2, 고3 때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처음으로 총을 쏴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쵸, 실탄을. 왜 네, 실탄을? 네. 그거는 군인들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훈련을. 저기 훈련에 가서 연습 거기 훈련하는 데 있어요. 그분들이 군인처럼 이렇게 거기서 생활을 하시니까 훈련에 다 연습시키죠. 이렇게 네, 사격 연습. 그게 이제 학생들의 그 저기대 훈련을 붉은 천년 군의대라고 지금도 그거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생들 상대로.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탈북하신 지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야 실탄 사격을 한다니. 그래서 사격을 잘하셨다고 근데 추억이라고 써주셨네요.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탄광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선 더 다른 꿈을 꾸거나 그런 아니면 그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셨던 적이 제가 학교 때 별로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 가려고 그런 꿈은 제가 그냥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냥 탄광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 굶거나 뭐 배고픔이나 뭐 가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 뒤에 김일성이 죽고 나서 그 죽기 전에 학창 시절에는 좀 괜찮았던 거구나. 먹는 거랑 뭐 그런 거는. 그러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다음에 기능공 전문학교 2년 다니시고 이게 무슨 학교예요? 기능공 전문학교에서 뭘 배우셨어요? 그냥 기능 이제 저희가 뭐 일을 하려면 그 기계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배워야 되니까 전반적인 뭐 기계 같은 거요. 그러면 그 전문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전제로 이제 뭐 탄광에 배치된다는 거는 예상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탄광에서 부서가 다 틀려요. 뭐 지하 막장에 진짜 들어가서 탄 캐는 데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탄광에도 일하는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분야가. 탄을 캐면 그 탄광 뭐 지하 막장에서 탄차 뭐 끌어내는 뭐 운전공도 있고 뭐 무전 그런 분들도 이렇게 다 분류가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자들도 뭐 지하 막장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죠. 배치될 수도 있구나. 그 지금 말하면 진짜 그 고도라고 일본식 그 있잖아요. 라이트. 네네네. 그거를 차고 허리에 차고 그 전구단 막 연말에 작은 거 있어. 그거 고도 불 이거 좀 충전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 충전을 전기 올 때 잠깐 하다 보니 이제 지하 막장 들어가기 얼마 안 돼서부터 이게 충전 배터리가 다 돼서 깜빡깜빡거려요. 꺼져요. 그러면 새까만데 지하 막장으로 그냥 벽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요? 미터로는 기억을 못하시죠. 미터로는 얼마나 깊었는지는. 그러니까 막장까지 가셨다는 이야기세요. 들어가고 하죠. 그 여자, 작업을 여자들도 들어가서 일을 해요. 신분손님도 하셨어요? 저는 펌프 운전공이라고 해서 그 지하 막장에 물이 차면 석탄을 목해요. 탄광 그 저기 탄부들 그 강부들이 들어가서 그 탄을 캐야 되는데 물이 차면 탄을 못 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빼내는 거를 펌프 운전공이라고 해요.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일을 했어요. 지하 막장 들어가서 거기 기계가 뭐 1구간, 2구간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서 저기가 3교대가 하거든요. 2교대, 3교대 하는데 들어와서 이제 그 물을 빼는 거. 그게 제 펌프 운전공. 그 지하 막장까지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나이도 18, 19살이잖아요. 그 기능공 전문학교 2년 졸업하고 19, 바로, 20. 바로 탄광에 그러면 펌프.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많이는 안 했어요. 네. 경험은 했죠. 여기 탄광에서 일을 하면 사실 사건 사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나요. 많죠. 어떤 사건 사고들? 지하 막장에 이게 와이어 쇠 있잖아요. 탄차가 와이어 줄로 해서 이제
운전공이 또 있어요. 그거 탄차 막차를 끌어올리는 운전공이 있는데 이제 밑에서 신호를 줘요. 전기 그 전기 줄이는데 그 쇠로 그 뭐야 신호를 보내면 거기서 신호를 받고 탄차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끌어올리는 게 와야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탄차에. 그 와야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와야선이 오래돼 그 쇠가 녹슬고 이러잖아요. 그 와야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 탄을 실은 탄차가 몇 대씩 해서 끌어올리는데 그 와야가 끊어지면 그 탄차들이 딱 이게 갱도가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 막장에서 일 끝나고 퇴근하는 분들이 그 막장에서도 그 퇴근 그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전기가 없으면 다 걸어와요. 걸어서 올라오거든요. 그 차 그 탄차가 올라오는 레일이 있어요. 그 레일에 바퀴가 굴러가면서 와야에 끌려서 탄차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와야가 끊어지면 저 밑에서 막장에서 걸어오던 분들이 그 탄차가 끊어지면 그거에 깔려서 이제 예,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 시설이나 탄광에 이제 석탄이 이제 굴이 무너져서 거기서 석탄을 캐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갱도가 무너지는 네. 사고도 많고 또 가스나 그쵸. 질식 사고도 많잖아요. 갱도가 무너 앉으려면 이게 나무의 기둥 그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이제 참나무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대충 이게 뭐 이 참나무로 기둥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뭐 공급이 잘 안 돼서 대충 세우고 이러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갱굴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하 막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아, 네. 그런 사고를 많이 목격하셨겠어요. 네. 그 탄을 켜려면 네. 그 드릴 그 뭐지? 저도 지금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하약을 넣고 석탄을 폭발해야지 이 탄이 무너져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 파편에 진짜 저희 고향에도 그 석탄 파편에 이 얼굴 눈 다 멀고 석탄 파편이 얼굴에 다 박혀갖고 그 장애 되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다치고 이게 남성분들도 신부손님이나 또 가족분들도 다 탄광에서 일하셨다고 네, 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지하 막장에서 일하는 거는 안 시켰죠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펌프 운전 좀 잠깐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탄차 끌어올리는 거 그걸 이제 시켜갖고 잠깐 일했죠. 네. 그래도 천춘 한참인 그 1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이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그런 분노나 그런 사회의 체제가 그냥 우리는 대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탄광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그거에 막 분노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졸업할 때 학교에 졸업하면 단체로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촌으로 보낸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농촌에 부모님들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농촌은 객지 생활이잖아요. 집도 나서 가 있고 농촌에 가서도 뭐 그렇다고 농사일을 하면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들 곁에서 관광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그러면 간절히 농촌에 제발 배치 안 받기를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도 농촌에는 안 가고 탄광에 배치받은 거죠. 근데 그 힘든 탄광 일을 하시면서 뭐 월급이나 뭐 배급이나 월급 뭐. 같은 거는 예, 생각 뭐 그리고 전혀 없고요. 월급 해봤자 뭐 그거는 북한은 이제 식량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광이니까 처음에는 배급 그런 거를 잘해줬죠. 근데 배급은. 이제 예, 탄광 그것도 이제 지하 힘든 데서 일한 사람들하고 좀 직업이 좀 쉬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는 게 아무래도 틀리죠. 배급이 달랐어요. 네, 예, 배급이 주는 게 틀리긴 한데 그나마 그거마저도 살기 힘들고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96년도 이제 배급도 점점 그러면 안 주고 네네. 뭘 먹고 살아요? 옥수수, 쌀 이것도 전혀 배급도 안 주고 나중에는 준다는 게 그 통 옥수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말리지도 않은 거 젖은 거 그런 거를 그냥
그 여기 말하면 쌀 포대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한 포대 이렇게 해서 키로수로 해가지고 주는데 죽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옥수수가 진짜 영양을 다 받아 먹어서 진짜 터실터실하고 영양가 있는 옥수수가 아니라 진짜 그 영양을 먹어서 옥수수가 죽종이처럼 잘 여물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말리지도 않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 동물 사료보다 네. 어떻게 보면 못한 거를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희 거기 고향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장사도 막 일반적이고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나 장마당이라고 네. 이제 네. 시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하고 한데 우리는 우리 어머님은 그런 장사를 할 줄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양 상태도 탈북 직전에는 많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먹고. 그런데 또 오히려 중국에 왔는데 아니 북한에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았는데 이렇게 통통하냐고 또. 부어서 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영양이 너무 먹으면 부은다고 그러니까. 네. 아. 저는 또 탈북하고 바로 이제 강동성으로 갔으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탄광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학교 졸업하고 네. 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가장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가 가장 북한이 이제 막 고난의 행군이고 변화가 많고 힘들고 이럴 때인데 장례를 잘 치러 드릴 수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장례도 어렵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장례를 하면 집에서 음식을 하거든요. 음식을 다 하고 묘지 그 저희 그 뒷동산에 가면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 묘지에다 아버지를 묻으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계속 뒷동산을 다니시고 본인이 그 묘자리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만약 죽게 되면 내 죽어서 그 친구 얘기하면서 그 친구 묘 옆에다가 무덤을 해달라고 그 친구랑 동무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그 친구분 옆에다가 공동묘지에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님 일찍 가셔서 오빠 언니들 이제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어머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가셨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 전에 아버님 계실 때 다 가셨구나. 오빠 언니들은 시집 장가 다 갔어요. 그러면 신본손님만 남으셨네요. 네네. 엄마랑. 네. 그렇죠. 그 뒤로 이제 가장 역할을 하시느라 탄광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셨고 석탄도 내다 팔고 지하 막장에서 진짜 저 밑 그 지하 막장까지 들어가서 석탄 배낭으로 나보다 내가 안 보일 정도로의 이런 배낭을 메고 그 석탄을 메고 왜냐면 그걸로 하루하루 석탄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곡 사갖고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면 탄광에서 몰래 그거 반출을 한다는 거예요? 석탄을? 그래서 시장에 장마당에 퇴근할 때 이제 그거를 석탄을 그거 무거운 걸 메고 지하 막장에서부터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모레 파시픽에 참고로 일하시면서 오늘 화장품 잔뜩 들고 오셨잖아요. 그 모습만 봐서는 정말 상상 못하는 고생. 탄광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그러니까.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거죠. 어머님이랑 둘이. 제가 그 당시 때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오빠 언니들 다 갔으니까 내가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제가 사회 나와서 일할 때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를 막내로 안 집었어요. 다 마디 같다고 수식하시니까. 집에서 막내인데 다 마디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책임감 갖고 책임감 갖고 어머님을 지켜드리셨구나. 네. 아유.
그렇게 탄광에서 일하신 게 이제 20살, 네. 21살 네. 이때시고요. 1년 정도 일하시다가 네. 탈북 동기에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가루세제에 물 타서 옷 빨래하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다닌 게 신기했다라고 네. 써주셨는데요. 저는 탈북 동기에 이런 거 적으신 분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서 매니큐어랑 그럼 다른 분들은 다 탈북 동기가 뭐 어떤 아니 뭐 굶주림일 수도 있고 자유일 네.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인데 네. 매니큐어랑 가루세제라고 딱 봐서 너무 신기하다. 막 그때는 이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네. 네,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세제 뭐 옷을 빨려면 양재물 비누, 그쵸. 네, 양재물 비누를 집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손빨래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랑 제일 절친이에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 놀러 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양재물 빨래를 하고 이런데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그럼 저한테 보여주는데 대야에다가 뭘 하얀 뭘 탁 넣더니 싹 뭐 다 녹아버리고 거기에다가 옷을 여기다 넣었다가 그냥 헹구면 돼 이러는 거예요. 가루세제. 네. 그 지금 그 가루세제죠.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고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손에 막 알락달락 막 색깔 손톱이 우리는 그냥 아무 무색이잖아요. 손톱은 왜 그러냐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을 못하는 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때 막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 바르면 손톱이 더 영양이 생기고 손톱 보호해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네일이잖아요. 매니큐어. 미용 목적인데. 매니큐어인데. 이게 색깔은 뭐였어요? 친구? 그때 본 색깔. 빨간 색깔. 그거 북한에서 단속 대상 아니에요? 빨간 매니큐어. 그 친구는 잠깐 이제 집에 있거나 이제 나갈 때는 그건 못하죠. 집에 있을 때만. 네. 그래서 그 친구 저희는 이제 놀면 거기는 여기처럼 놀이터나 공원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놀아요. 우리 집에 친구들 모여오고 그 친구 집 놀러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친하니까 속 이렇게 털어놓는 친구였으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얘기하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막 진짜 저희 집보다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궁금해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얘기 자꾸 물어봤더니 너 나랑 저기 좋은 가면 거기에 가게 되면 배불리 너 먹고 응? 너희 엄마랑 한 달이 아니라 뭐 두 달 석 달 배불리 먹을 수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니까 거기가 어딘데 거긴가 어딘데 하고 제 친구한테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중국이라고. 네. 그럼 친구는 왔다 갔다 도망을 많이. 그 친구가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가만히 이제 엄마랑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두만강 이제 넘어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그런 거를 날라온 거죠. 집에. 네. 또 장마당에 좀 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결심을 했죠. 가서 내가 한두 달만 가서 일하면 벌어오면 우리 어머니랑 나랑 먹고 사는 거 저게 되니까 같이 가자고 결심을 했죠 제가.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어머니한테 중국 간다는 말을 못하고 떠났어요. 그때 21살 네, 98년도라고 네. 하셨는데 워낙에 고시식한 네. 분이어서 그 중국이라는 데 가면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집 떠나면 중국을 가려면 뭐 해령 원성 이런 데를 걸쳐서 가야 되는데 집 떠나면 주민 여기 말하면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거든요. 검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그런 걸 다 보관을 하신 거죠. 그때 내가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 그거 주민등록증 어디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거 왜 찾는데 하더라니까 아니 내가 술 필요해서 그랬더니 나 필요하니까 어딨냐고 계속 어머니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 지역에서 어디 다른 데로 가려면 이제 그게 필요하거든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 얘기는 해야 되는데 중국은 말 못 하겠고 길주 오랑이라는 본강이라는 데 삼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삼촌한테 가려고 삼촌 거기 가서 내가 좀 돈 벌어 수 있는지 가서 좀 장사 그런 것도 미천 뭐 없을까 가보고 올릴 거라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머니는 길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뭐 느끼신 게 있었나 보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반대를 하시죠, 어머니가. 그래서 큰 언니가 저희 집에서 가까이에 살았어요. 이제 걸어서 뭐 10분 거리 네, 가까이에 큰 언니가 이제 결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언니 집도 잘 가고 언니 집에서 잠 잘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중국 가기 전날에 어머니한테 나 오늘 큰언니 집에서 잘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 집 갔다가 나 새벽에 조용히 나갈 거라고 언니한테만 얘기했거든. 너 어디 가려고 하냐, 언니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친구랑 어디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계속 언니도 또 따져 물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삼촌 집에 간다고 친구하고 같이 갈 언니한테도. 거라고 장사하러 간다고 갔다 올 거라고 그리고 새벽에 5시 그때 4시 좀 지나서 언니 집에서 나온 게 그게 마지막 길인 거죠. 저는 중국 가서 진짜 그 친구 따라가서 한두 달 보고 오면 된다 하고 그 생각으로 집을 출발한 게 이제 생이별이 된 거죠. 그럼 친구분은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계속. 네. 근데 같이 떠난 친구분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친구는 예, 또 왔다가 또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 아, 그러시구나. 네, 신본선이 그때 21살에 뭐 설마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시고 네. 가벼운 마음으로 어쩌면 네. 몇 달만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그냥 그 친구 보니까 너무 다 부럽고 그렇죠. 중국만 갔다 오면 진짜 내가 뭘 이런 것도 다 가져올 수 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친구 해줬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가서 일하고 한두 달만 일하면 너네 엄마랑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본선 입장에서는 어머님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위해. 그렇죠. 다른 뭐 아무 먹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잠깐 고생해서 갔다 오자 그렇게 떠나셨군요. 생이별이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98년도 21살에 그 친구분이랑 둘이서 강을 건너신 거예요? 네, 같이 강을 둘이서 건넜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강 건널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기 강 건너면 옷을 이제 즉 우리 건너는 강 깊이가 두만강이 강 깊이가 다 틀려요. 진짜 뭐 낮은 데도 있고 키 넘는 데도 있고 이제 강 깊이가 다 틀린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길을 그렇죠. 강 깊이를 하는데 여기에 무릎까지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건너면 되니까 이제 배낭에다가 옷을 겉옷은 다 벗었어요. 건너가서 입으려고. 그래서 배낭에 옷을 놓고 그래서 새벽에 새벽 2시 3시 요 사이에 지금 그때는 또 겨우 저 10월 말이었어요. 10월 말이면 거기 북쪽에 우리 쪽에 추울 때거든요. 물에 들어가면 그 강물에 들어가면 추워요. 강물이 얼지는 않고요. 얼진 않았어요. 얼기 전이었어요. 물이. 근데 그때는 그때 당시는 물이 차간 거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무조건 숨져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그 정신에 배낭을 메고 강 들어섰는데 강 물이 무릎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목까지 물이 올라오면 이게 찰랑찰랑 거리면 입에도 물이 올라오잖아요. 숨 못 쉬겠고 저는 수영도 잘 못했어요. 개구리 수영인데 그래서 막 내가 소리가 나면 그 친구가 북한말 야 강대 새끼야 조용해 그 경비 그 버쳐서는 군인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조용히 조용히 하면서 조용히 하죠. 그래서 물이 차고 막 숨이 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강은 무사히 건넜거든요. 이제 젖은 옷을 이제 짜서 다시 또 입었죠. 둘이서. 네. 아. 그래서 날 밝기를 자꾸 숨어왔고 산속에서 이제 숨어서 날 밝게 이제 기다렸다가 그 저기 마을에 그 친구가 아는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친구 그 친척분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돈 벌러 선전에 또 다른 지역에 가 계신 거예요. 강동성이죠. 거기 떠나셨구나. 거기에 이렇게 중국분들이 조선족분들이 돈 벌러 많이들 나가셨더라고요. 거기에 돈 벌러 나가신 거예요. 네. 그 집을 찾아갔는데 빈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지금 그 친구 친척 집으로 간다고 왔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찾아가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가서 그 교회 분들이 여기서는 못 산다 너네 다시 넘어가라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돈을 준 거예요. 예. 돈 주면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그러면은 조선족 분이신 거예요? 네, 아니면 네. 조선족 분들? 아, 한국의 선교사 분들이 아니고 네. 네. 조선족 분들이 조선족 분들이 교회. 네, 교회죠. 근데 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는 곳이잖아요. 네. 그 친구분이 이제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떤 곳인지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그냥 그 친구 따라서, 예,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 하자는 대로만 저는 그냥. 따라서 다니고. 예. 그래서 교회가 위험하다, 여기와 접촉하면. 나중에. 예. 몰라요. 저건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 친구가 가자고 해서 이렇게 따라갔었고.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냥 차비만 준 거죠. 북한에 네. 다시 넘어가라고 이제 먹고 이제 가라고 이제 지어졌는데 그 친구가 담이 컸어요. 생각 나보다 많이 깼고 그렇죠. 네, 네. 여러 번 왔다 갔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저는 엄두도 못 중국 가는 거 엄두도 못 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야.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나는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올 생각 그때 하더라고요. 그 친구. 근데 나는 남조선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친구는 그것까지 알 정도였으니까. 중국을 드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들은 거죠. 그 전에 남조선도 몰랐고 네. 뭐 드라마나 음악도 들어본 적도 저는, 없고 네. 98년도면 진짜 그러겠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자기는 친척 꼭 찾아갖고 친척한테 가야 된다고 가자고 나보고 한국까지? 그래서, 예, 그 연락처를 갖고 있어갖고 이제 친척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강동성에 있다고 어떻게 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서 중국 안쪽으로 예, 기차를 타고 예, 기차 친척분, 타고 친척분 계신 곳으로? 예. 근데 브로커 없이 신분증 없이 북한 여성분 둘이서 기차를 타고 그렇게 가셨다. 안 위험하셨어요? 기차 타고 갔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저기 야 우리 가게 되면 어딜 뭐 검사나 뭐 하면 우리 농촌에 농사로 그 돈 벌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앞에 앉은 분들이 진짜 농사로 가는지 낫 있잖아요. 그 가을 거지 하는 거 있잖아요. 낫을 놓고 내린 거예요. 깜빡 놓고. 그래서 그 낫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이제 검사하거나 물어보면 우리 그 농촌에 그 농사로 간다고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중국말 좀 하셨나 보다. 중국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동성이라는 데로 저희는 갔어요. 무사히 네. 거기까지 바로. 네. 그때 두려움이나 뭐 다시 북한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거기 강동성에 가서 그때 눈물 많이 흘리고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그렇죠. 엄마한테 가고 싶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네. 그때 거기 도착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근데 거기서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 갖고 가야 된다 한 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게 1년 지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 그러면 관동성에서 그 친구분의 친척 집에서 같이 지내신 거예요? 네. 그 뒤에는 그러니까 친척분께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친척분은 조카분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친구까지 같이 네. 왔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하셨어요. 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척분께서 그러면 일자리를 주선해 주신 거예요? 네, 그 강동성에는 한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족분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고 한국분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이제 왕구 공장이나 핸드백 공장 그런 공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친구 친척분이 왕구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중국의 생활이 힘들었어요. 내가 21살에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강동성에 가면 이게 조선족 아줌마들이 제일 일을 하는 게 보면 한국 분들이 밥 해주는 거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한국 회사에서 한국 분들이 밥을 해주는 거 그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 친척분은 처음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다가 우리를 일을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는 청소일을 했어요. 청소일. 공장 청소. 예. 공장에 공인이 600명 정도 되거든요. 왕구 공장인데 600명씩 돼요. 많아요. 거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중국 한족 오리지널 한족 애들도 있고 근데 현장 공장에서 왕구 공장이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다 어린 애들이에요. 이제 19, 20, 21 이렇게 어린 애들이 나와서 집 떠나서 다 그 난방에 나오면 다 어렵고 힘든 데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던 애들이 많이 나와요. 지방에서 올라온. 그래서 공장 일을 하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니까 저를 일 시킨 게 청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다고 내가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청소 일은 그 결혼하신 아줌마들이에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 왕구 그런 거랑 지금 미싱도 하고 왕구 꿰매기 하고 하면 그 먼지 솜 화장솜 이런 거 바닥에 날리는 거 계속 그렇죠.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 뭐 막 그 600명이다 보니 공장이 층 많잖아요. 그렇죠. 그 계단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공장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 일을 하는데 나는 그때 얼굴에 엄청 진짜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두드러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뭔가 했더니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에다가 그 먼지, 그 먼지까지 해서 이게 그 너무 더우니까 그렇죠. 네, 땀띠죠. 땀띠. 네. 그 땀띠가 다 난 거예요. 뭔가 유해물질도 다 들이마셔야 되고 천정이 선풍기 돌아가고 해도 현장이 덥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강동성은 열대지방이어서 눈이 어떻게 생긴지 그 지방 사람들은 몰라요. 그 정도요? 안 그래도 신분수님 열이 많다고 더운 거 진짜 안 좋아하신다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열이 많으니까 더 두드러기가 올라가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을 계속 했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도 앉아가지고 그 때 밀고 이러면서 저 청소하고 그 힘들게 하니까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들 그 한족 아줌마들이에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어리잖아요. 21살밖에 안 되는데 중국말로 하는 소리가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런 고생하며 하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건가 남폭류가 중국말로 남자거든. 남자 남폭류 소화주 출라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살지 네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말을 모르니까 거기서 딱 들었다는 게 남자 그 남폭류란 말하고 소화주 출라이 이것만 알아들어가지고 저는 임신했다는 줄 알고 부스
그분들은 결혼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낳고, 되는데 남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도 낳고 살아야 돼 이 말인데 너 임신을 했냐는 말로 듣고 임신을 네. 그런 줄 알고 부스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어요. 한국 회사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친구분은 근데 그러면 어디서 같이 일하셨어요? 그때 그 친구는 일을 안 했어요. 친척분이 일을 하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일자리를 또 알아봐 준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일을 안 하고 제가 먼저 나는 일할 거라고 난 빨리 돈 벌어갖고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일을 먼저 한 거죠. 그 왕구 공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기간은 일하셨어요? 왕구 공장에서 2년 정도. 오래 일하셨다. 네.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년은 왕구 공장에서 했는데 그 처음에 들어간 조선족 사장님이 운영하는 데서는 2년은 안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저희는 한국 회사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 회사에 그 조선족 분들이나 이제 밥하는 아줌마들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에 꼭 거기에 이제 거래처 바이어 그 한국 분들이 많이 와요. 그 공장에. 예. 처음 일하신 공장은 네. 무슨 공장이었어요? 왕구 공장인데 이제 조선족 예,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바이어 그런 분들이 한국 분들이 하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 청소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제 닦고 이러고 그러면 손님들도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단 청소하면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 계단으로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말을 걸었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왔는데 저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국 분들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분을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한민족이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간 거죠. 한국 회사에. 좋은 분들을 좋은 분들 많으셨네요. 네, 그분들도 신기하죠.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여기서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그래도 고생을 안 했어요. 그 들어간 한국 회사는 어떤 회사? 거기도 왕구 공장이었거든요. 왕구 네, 그 왕구 조선족 거기서 이제 거래처고 바이어 분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장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도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무실에서 같이 이렇게 사무실 관리 그 청소는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밥 하는데 거기에 언니 한 분이 한국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보다 2살 위였어요. 그래서 내가 스물셋 그때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이제 그 언니는 나보다 2살 위였으니까 스물넷이나 다섯 됐을 거예요. 이제 한국 언니도 만났네요. 근데 그 언니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언니가 거기 유학 생활하면서 선전에 유학 생활도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 거기서 좀 관리도 하고 알바처럼 근데 거기에 한국 언니는 딱 그 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나하고 너무 친하게 진짜 동생 같이 그래가지고 언니가 많이 저를 진짜 친동생처럼 챙겨주시고 그래서 밥도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하고 따로 잠 숙소도 따로 해주시고 그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금 눈물이 나시나 봐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가 한국에 탈북해서 왔다고 하면 처음에 사람들 다 북한 음식 뭐 잘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북한 음식은 전혀 못해요. 21살 때 와서 그렇겠다.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어봤고 오히려 저한테 한식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한식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때 많이 배우셨구나. 중국에 거기서 밥하는 것도 내가 옆에서 다 해줬고 언니가 한국 들어갔다 오면 그때 김밥도
처음 김이라는 것도 처음 받고 아, 네. 언니가 직접 그 한국 사람들 그 김밥도 언니가 막 야, 사장님이 오늘 김밥 드시고 싶대 하면서 제가 봉선아 우리 김밥 말자 이러고 그러면 이제 같이 막 김밥 야, 말고 그리고 그 선전에는 이제 한국 식품이 이렇게 슈퍼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을 봐갖고 다 한국 재료죠. 그걸로 한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마운 한국 분들이랑 지금도 그 언니나 사장님이나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세요? 언니는 연락을 못 하고요. 거기 사장님 동사장님이 있었고요. 네. 한국에 계시는 동사장님이 계시고 현지에 계시는 사장님이 계셨고 공장장님, 이사님 그분들 다 제 결혼식 때도 오셨어요. 어머, 어머 제가 눈물. 네, 되게 감동이다. 네, 이게 정말 이제는 10년이 넘은 그러니까. 이사님도 그렇고 네. 부장님도 그렇고 양천구에도 사시고 부천에도 사시고. 아 어떻게 보면 엄청 행운이시기도 하고. 아유. 근데 그 중국에 계실 때 그렇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는 중국 공안에 그 단속이나 두려움은 아, 예, 저는 그 저 같은 탈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그 동북이나 아니면 연변 그쪽에 있으면 숨 조이고 막 북송되고 그런 거를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탈북 가정에 제가 난민 수용소에 있었거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들어서 알았던 거죠. 아, 태국에서 처음으로 네. 그런 거를 들으셔서 네. 아셨군요. 근데 그 남방 쪽에는 북한 사람들을 몰라요. 노스코리아 사람들을 몰라요. 탈북자들이 잘. 온다는 것도 거, 이렇게 북송시킨다는 그런 것 자체가 거기는 모르는군요. 강동성이 별로 북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아, 그러면 공안 단속도 심하지 않고 그냥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에 걸어다니고 내가 중국 국적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경찰차가 지나가고 뭐 하면 숨져있죠. 떨리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한국 회사에서 그 안에서만 딱 이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탈북자들보다는 그래도 숨 덜 조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갈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됩니다.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한두 달 이렇게 돈 그렇죠. 벌어서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왜 중국에서 일하신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우선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이런 탈북 루트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뭐 우리가 북한 사람들 이렇게 다 한국 가는 그런 루트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가 북한에 내가 연결을 해갖고 한번 오빠가 두만강 건너와서 그쪽 그 경계 쪽에 건너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가슴 아프고 후회가 되는 게 내가 오빠 만나러 내가 갔다 올 걸. 그랬으면 내가 오빠 얼굴이라도 봤을 거 아니에요. 오빠 얼굴도 저는 왔다 갔다 그 경비도 아깝고 무조건 돈을 모으면 오빠한테 집에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고 오빠는 못 보고 그냥 통화만 하고 오빠 내가 이렇게 보낼 건데 오빠는 다 갖고 갈 수 있대. 뭐 TV 그 칼라 TV도 둘러매고 가고 돈 보내주면 돈도 다 갖고 갈 수 있다고 다 주면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를 못 본 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생이별에 대해서 영영 못 볼 건데 그때 가서 오빠를 만날 걸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벌었던 거를 오빠한테 가서 가족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보고라고 보내주고 아 보내주기만 하고 네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한국 채널이 들어왔어요. TV 거기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KBS 일 그 아침마당 이금희 MC 보는 그 프로그램이 아침마당 지금도 있죠. 예, 나와요. 지금은 MC가 바뀌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탈북하신 탈북자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나도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구나.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아 저길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회사 사장님한테도 저 탈북 가고 싶은데 저 한국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그 루트를 모르면 진짜 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분들 고생하며 있는 탈북자분들이 보면 이런 루트를 몰라서 지금 중국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 루트는 모르고 그 중국 주민 그거를 갖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결혼 전제로 해서 오는 거 봐.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지도 못했고 난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을 해서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이제 사장님이 지시를 해갖고 그거 중국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거는 만들어 주셨어요. 아, 신분증을 만들어 주셨구나. 네, 신분증을. 아. 그거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강동성에 있던 그 탈북자들이 4명 있었어요. 자 한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 가자 한국 가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알아본 거죠. 그 루트를. 예. 야, 그 한국 회사 사장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탈북을 도와주셨네요. 네. 네. 자 이제 구체적인 탈북 루트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까지의 과정과 한국 생활에 관해서는 잠시 쉬셔야 되니까 네, 잠깐 휴식을 했다가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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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신봉선님 편 탈탈탈입니다. 자 신봉선님 98년도에 네. 21살 나이에 강을 건너셨어요. 네. 네, 광동성에서 한국 회사에서 네. 일을 하시다가 총 약 3년 동안 중국 생활을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KBS 아침마당. 네. 그래서 탈북자분의 이야기를 보고 네. 이제 한국에 갈 결심. 네, 하셨다고. 너무 부러우셨대요. 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정말 부러우셨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변 친구분들과 2002년에 한국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여쭤봤는데 중국에 함께 먼저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친구분은 그 뒤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탈북하려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네, 잡혀서 그 뒤로는 이제 소식이 끊겼다고 네. 그렇게 또 나중에 또 고향 친구분 탈북하신 고향 친구분께 이야기를 들으니 네. 잘못되었다라는 소식을 네.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그 친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강을 안 건너셨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까지 제가 올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절친이셨다니까 네. 참 안타깝네요. 자. 네, 한국 회사에서 참 좋은 분들을 행운이네요, 만나셔서. 네, 그렇죠. 네. 제가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인복이, 네. 네. 참 도움을 네. 받으시고, 신분증도 네.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네. 자, 이제는 출발하신 게, 그 광동성에서 이제 출발하신 네. 게 2002년도, 네. 네. 라고 합니다. 회사분들이 다 행운을 빌어주셨겠어요. 잘 한국 오라고. 한국 갈 때, 네. 그,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시니까 네. 사장님이 달러 돈을 갖고 이렇게 달러 돈을 바꿔서 몸에 갖고 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용돈도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삼국을 걸쳐서 오면 달러 돈은 다 쓸 수 있다.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해 주신 거네요. 2월, 3월 그때는 좀 날씨가 쌀쌀했어요. 네, 2002년도. 네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노인네들처럼 여기 내복 여기 이렇게 그 달러 돈을 감춰갖고 복대처럼 해서 사장님이 주신. 네. 네. 그리고 출발을 했죠. 네. 그때도 그래도 무로카를 통해야만 했죠. 그렇죠. 참고로 그때 무로카 비용이 저희가 출발을 할 때는 그분이 이렇게 종이에다가 계약서처럼 쓰는데 한국 가서 탈북 무사히 한국 들어가면 1,000만 원. 네, 그 당시 때.
한국 돈으로 천만 네. 원이요. 한국 돈으로 가서 달라고. 네, 천만 원씩 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니까 그 브로커가 부르면 부른 대로 줘야 되잖아요. 한국 돈 천만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 그때 가치를 잘 몰랐어요. 없으셨다고. 네, 네. 그리고 그냥 브로커가 너희들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돈이 나온다. 그 돈이 뭐 천만 원 너네 갚고도 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장 찍는다고 하셨는데 네, 뭐 사인도 네. 하고 네. 그렇게 출발을 네, 했다고 했죠. 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다 하시고 출발을 하십니다. 네. 혹시 일행은 있었어요? 그 저희가 있던데 거기에 이제 이 같은 북한 분들이 또 세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에서 같이 출발해서 오다가 중간에서 또 저기 연변 쪽에 연길 네, 예, 그쪽에서 네 명 오고 그래서 여덟 명에서 이제 같이 예, 만나서 출발한 거죠. 네. 네. 중국을 거쳐 라오스 그리고 메콩강을 네. 거쳐서 태국까지 네. 네. 가장 기억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탈북 과정에? 예, 저희가 탈북을 하면 뭐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여유롭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죠. 탈북 스토리 들어보셨지만 산 넘어 강 건너 진짜 그리고 이런 대낮에 또 산 타는 것도 아니고 밤에 남들이 다 잘 때 조용할 때 새벽에 산을 타고 하잖아요. 진짜 요 앞에서 뺨 때려도 안 보여요. 그렇게 어두운 캄캄하죠 산 속인데. 막 그냥 조용히 숨 조이고 산을 타고 산 건너 가다가 구렁텅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막 그 진흙탕에 또 손 잡아서 건져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산 타고 강도 건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건너와서 라오스 메콩강 이쪽에 건너왔는데 라오스에 딱 넘어서 그 브로커가 하는 게 딱 그 어디까지 같이 와요.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 밑에 뭐 몇백 메다 건너가면 거기 강 있는데 그 강 건너가서 집 마을이 있대요. 거기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브로커는 없어지는 거죠. 그 자기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브로커가 그 처음부터 브로커가 아니고 라오스나 여기로 바뀌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 건너서 딱 갔는데 넘어갔는데 이렇게 집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라오스 메콩강에 가면 근데 우리가 또 중국말 하면 그게 또 수상하게 여길까봐 그 버스 타는 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바퀴 달리고 버스 그림을 여기 가야 된다고. 네. 그래 막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그 그림 보고 다 알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또 우리 다 산 타고 세이브 건너고 이러다가 배고프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산 타고 건너도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 거긴 내려와서 뭐 먹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다들 뭐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어지럽게 높게 여기 달러 돈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러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사 먹자고 다 사주셨어요. 여덟 명 일행을 그래서 그 달러 돈을 꺼내 갖고 막 음식도 사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야 연돈 주신 게 참 큰 도움이 됐네요. 네. 네. 그래도 무사히 큰 위험은 없이 네, 태국까지. 태국에 딱 넘어서 강 건너고 메콩강 라오스 건너서 태국에서 이제 저희가 가려면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사관까지 딱 들어가야지 저희가 그래도 안도에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3시간을 달렸어요. 근데 버스에 딱 타니까 다들 3시간쯤 달리면 다들 지치고 좀 졸음도 오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헤매고 오다 보니 그래서 조금 잠들었다가 이제 깼는데 버스가 딱 멈추는 거예요. 버스 딱 멈추고 나니까 경찰 태국 경찰들 있잖아요. 딱 그 경찰복 입고 여권 검사 그 버스에 올라서 여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권 검사하니까 다 잡힌 거예요. 우리가 8명 다 잡힌 거죠. 그래서 그때 브로커가 돈을 찔러 저기
좀 뇌물이죠. 네. 그렇게 하면 좀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갖고 그 경찰한테 막 찔러줬어요. 근데도 그분이 왜 안 받았냐면 내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다음 또 버스가 달려가다가 또 잡고 또 단속에 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걔네들 돈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잡힌 거죠. 저희 다 내려 해갖고. 그냥 8명 다 잡혀서 내려서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뭐 감옥이죠 뭐. 거기다 한 달을 가다 놓고 또 옮겨서 한 달 가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죄인들을 이렇게 좀 싣고 이상한 차가처럼 풍천 이렇게 된 차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다 태우고 방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는 방콕에 대사관을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경찰 이제 한 달 한 달 옮겨가면서도 우리를 조사하더라고요. 너네 어디서 왔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스 코리아다. 여기 관광 왔다고. 태국 사람들이다. 안 믿을 것 같아. 태국에 관광 왔는데 이제 여권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 연결해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도 얘네는 대사관에 연결한 게 아니라 한국 방콕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다 저희들 갔다가 저기 놓은 거예요. 탈북자분들인 걸 아셨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난민 수용소 겪어야 되니까. 거기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아마 제가 거기 있으면서 세계 여러 진짜 외국인들 많이 별의별 외국인들 다 처음으로 다양한 외국인을 거기서 접하셨군요. 거기서 다 본 것 같아요. 네,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10개월이면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오는 게 1년 걸렸어요. 10개월이면 정말 지겨웠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계시는 기간이? 출발은 2002년도에 했는데 거기서 난민 수용소에서 이제 2001년 그 월드컵 4강 진출하는 거 그 수용소에서 보셨어요? 네, TV를 다 봤죠. 주변에 탈북자분들이랑 다 같이. 네. 저희만 잡혀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있다 보면 또 잡혀서 들어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잡혀 들어와 잡혀. 그러니까 진짜 그 안 잡히고 무사히 방콕 대사관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처럼 잡혀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네. 이미 저희가 들어왔을 그렇죠. 때도 우리 앞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2002년도부터 급증했거든요. 한 뭐 1,000명을 1,000명 넘어가고 뭐 한 달에 꾸준히 100명 넘게 들어온 시기니까. 그러면 월드컵은 태국 수용소에서 대한민국은 안 하셨죠? 대한민국에 그 아직 어색할 때죠.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고, 그래도 뭐 다 같이 응원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중국 분들도 계시고 뭐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막 중국말도 해요. 중국에 있다 오는 살고 했으니까. 그리고 저기 연변 쪽에 오신 분들은 또 중국말 더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말 한다 해도 그분들보다는 못하죠 우리가. 그 연길 연변 쪽의 분들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중국말도 하고 야 너네 어디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조선족도 있고 막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TV 보면 그 4강 진출하는 그거를 보면 막 응원했다가 그 속에서도 있잖아요. 내 고향이잖아요. 북한 축구하면 또 거기에 또 막 응원하는 거예요. 앞에 가서 TV 앞에 가서 막 응원하고 한국 북한 둘 다 응원하는 거 그렇겠다. 2002년도 월드컵은 평생 잊을 수 없겠네요. 잊을 수 없어요. 수용소에서 그 어느 때 월드컵보다도 2002년 월드컵은 제가 탈북 가정에 거기 난민 수용소에서 본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4강 진출하고 그렇죠. 아 감동하셨겠어요. 이제 내가 그 나라로 가잖아요.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데 그것도 보고 대구 지하철 참사. 그런 뉴스. 거기 길게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 그것도 다 보셨군요. 그것도 다 거기서. 그래서 이 4강 진출하고 대구 지하철 참사 이거 기억 진짜.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봤으니까 태국에서. 근데 10개월 아직,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덥고 음식도 그렇고. 힘들었죠. 그 난민 수용소 저희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한국 오면서 감옥에 있었고 난민 수용소 이런 소리 하면 이 모르신 분들은
저기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감옥에 있었단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 남편분이 한국 분이시잖아요. 네, 네 오시자마자 네, 결혼을 하셔서 이야기가 그렇죠. 이야기가 어렵죠. 네. 남편분은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대한민국 오려고 이렇게 거쳐서 온 거니까 과정이 저는 나는 탈북자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한국 와서 이렇게 일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숨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자, 10개월간 버티시다가 언제 내가 비행기 탈 차례가 될까 정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난민 수용소에서 뭐 저희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이제 한국 보내요. 온 순서대로?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 순서가 그게 한국행 가는 게 순서로 되더라고요. 대사관 분들이 오시고 네네, 또 대사관 인터뷰.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뭐 매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뭐 일 뭐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는데 계속 잡혀오니까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난민수용소에 잡혀온 분들을 계속고 그 우리가 여덟 명이 잡혀서 들어왔는데 우리 인터뷰를 할 때 뭐 너부터 나와 이건 아니었잖아요. 인터뷰 한다고 나오라 하면 그저 먼저 한 사람이 그게 한국 가는 게 먼저 순위 된 거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그 강동성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그분들 네 명이 저만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세 분은 또 나중에 들어왔어요. 인터뷰를 먼저 받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나올 때도 완전 눈물 바다였어요. 먼저 가게. 먼저 간다고. 그 대사관 분들이 나와서 딱 그 뭐 너네 언제 한국 간다 안 알려줘요. 알려 안 주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번호를 부르고 이름을 부르면 네.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순서로 한 10명 정도. 네. 한 번에 비행기 태우는 게 많이 안 태워요. 네. 많이 안 태우고 네. 이제 이름 딱딱 부르면 그 이름 딱 하면 너 나와 이름 부르면서 나와 하면 아 한국 가는구나. 네. 그 새벽에 비행기 타거든요. 조용히. 그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게 난민수용 철저하게 다 이렇게 철저막 붙들고 막 울고 또 오래 함께 계셨으니까 네, 정도 그러니까.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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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난민수용소에 있을 때도 저희가 먹는 것도 진짜 그 그냥 밥 그 알랑미밥이요? 예, 알랑미밥 그 그렇죠. 부슬부슬한 거 그거에다가 그냥 뭐 시래기면 시래기 그냥 국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넣어주거든요. 그것만 먹어라 이렇게 해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네.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제가 잠깐 거기서 아 헌신 짝도 짝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나는 올 때 내 딸라던 거고 갖고 있던 거를 다 풀어서 다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와서 저는 돈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다 쓰셨구나 그 전에. 같이 오신 분들은 그때 교회에서 그 태국에 있는 그 한국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있죠. 교회에서 면회를 와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길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발했을 때는 쌀쌀할 때 들어와서 좀 긴 옷을 입고 했잖아요. 근데 태국은 더우니까 그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다 옷을 입던 옷이라도 다 이렇게 해서 들여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름옷도 입고 이제 계절 보내는 건데 그 탈북한 분들이 다 그 중국에 뭐 이렇게 남편분들이 있고 거기서 애를 낳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분들 분도 계시. 그런 분들은 그 전화해 갖고 그러니까 그 난민 수용소에도 전화할 시간을 줘요. 딱 나와 해 갖고 그러면 그렇게 딱 줄 서서 가서 그 전화 받을 수 있는 데다 딱 놓는 거예요. 놓고 이렇게 잠그죠. 그러면 그 공중 전화 이렇게 눌러서 근데 그분들은 중국에 그래도 남편 있고 뭐 자식 있고 하니까 거기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전화하면 돈을 보내달라고. 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한국 가기 전까지.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주소로 해서 돈이 오더라고요. 근데 신봉사님은 이제 현을 단신으로 오고 네, 계셨으니까 네, 네.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우셨겠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진짜 그 번호를 내가 기억 못한 것도 후회가 되고 번호를 이렇게 다 적어서 수첩 같은 거에 갖고 왔는데 이제 다 해수당하고 하다 보니까 몸 검사 다 하잖아요. 일단 연락처가 없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회사분들이나 뭐 청하려면 번호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그 언니도 내가 진짜 친언니처럼 그 언니도 내가 번호를 기억 잊어버리고 해서 한국 언니 한국 와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잃어버렸구나 전화번호를. 그리고 이제 뭐 회사 그 분 또 연락처 겨우 찾아서 이렇게 전화하면 실패하고 연결을 못했네 그때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때 당시 모르는 그걸로 해서 또 전화 오니까 또 전화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막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이제 그 청사하시고 그 아줌마들은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줌마한테다가 돈 질러줘가지고 뭐 치킨 튀긴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랑 간식 뭐 오이 사다 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부름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사주시죠.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가서 주고 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렇게 못하시면 아쉬웠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한국에 가시게 됩니다. 지금 무려 10개월을 보내신 다음에 비행기 타는 날이 됐어요. 한국 오실 때 비행기에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불러서 이제 다 나와서 이제 주의를 주죠. 비행기 탈 때 조용히 그냥 따라서 딱 앉으라만 그 비행기 좌석에 앉으라고만 하고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긴장되고 좀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위험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히 해서 숨 조였어요. 숨 조이고 비행기도 우리가 밤에 이렇게 태우거든요. 밤에 그냥 새벽 밤에 딱 비행기 태우니까 조용히 그냥 숨 조이고 그냥 조용히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 탔어요. 그럼 밥도 못 드시고 거의 시간 태국 비행기를 저희가 한 대여섯 시간 탄 것 같아요. 긴장하셨구나. 하는지 한번 생각이 안 나시겠다. 긴장 많이 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2002년에 떠났는데 2003년에 도착하셨어요. 그때 나이가 26살 되셨어요? 24, 25. 다행히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국정원 이제 공항 도착해서 국정원 가셔가지고 인터뷰 조사 다 마치고 백화점 쇼핑 갔다 왔던 거 또 거짓말 탐지기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인터뷰 조사는 우선 잘 마무리하셨어요? 순조롭게. 왜냐면 혈혈단신으로 또 첫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북한에 있을 때도 뭐 유명했던 그런 일이나 뭐 직업도 아니었고 하니까 순조롭게 인터뷰는 일주일인가 국정원 조사 다 끝나고 조사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서핑 나가거든요. 국정원 선생님하고 백화점에 쇼핑을 가셨어요? 1대1로 나갔어요. 선생님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백화점을 나갔는데 백화점에서 이제 다른 언니들은 서핑을 먼저 저보다 먼저 해서 또 이렇게 방에 이제 조사 다 끝나면 같이 이제 한방 쓰게 하거든요. 그 한방을 쓰는데 언니들 먼저 나갔어요. 서핑을 서핑 나갔다면 서핑백이 많아요. 옷 사고 오는 게 서핑백 많거든요. 근데 저는 서핑하고 왔는데 서핑백 몇 개 안 돼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싼 거 사셨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다른 분들은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잖아요. 서핑하면 그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여기 그 매장 있잖아요. 여기서만 서핑하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서핑하세요. 그리고 가서 신발 사는 데는 이벤트 매장처럼 세일 할인 매장? 행사 세일하는데 거기서 신발을 사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옷을 사면 많이 사갖고 와요. 근데 저는 행사하는 옷이나 신발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기 신발 말고 옆에 가게 있잖아요. 여기 신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막 발 넣어보고 샌들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막 전라대고. 그래갖고 서핑을 했는데 별로 맞지 않았어요. 서핑백에. 단가가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중국 돈하고 한국 돈 이게 계산이 안 몰랐어요. 네. 네, 모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브랜드가 데코, 에고이스트. 지금 가격 나가는 브랜드인데. 지금도 그 하얀 청바지도 지금도 있어요? 에고이스트 거 있어요. 이야, 지금도 입어요. 눈이 높으셨군요. 네. 그 당시에 산 거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오래가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브랜드가 이게 비싼 브랜드. 좋은 거니까 오래. 좋은 브랜드. 한도액이 기억나시나요? 네. 쇼핑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만지는 모르지만. 네. 그 카드를 주는 거예요. 국정원 선생님들 들고 나올 때 1인당 얼마 거기 안에 들어가 있나 봐요. 네. 그래 하는데 이게 한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제가 나가서 꼭 갚을게요. 막 그러면서 저 이거 너무 갖고 싶단 말이에요. 네. 계속 그런 전라대고 해갖고 선생님이 한도 초과 나는데 아마 선생님이 저한테 그냥 내가 예쁜 이봉도 사고 한 거 그건 선생님이 돈으로 사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서핑한 게 내가 너무 이상했던가 봐요. 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좋은 브랜드한테 눈 볼 줄 아는가 그런 것만 해. 그리고 제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조사 끝났는데 재조사 받으신 거예요? 그때 거짓말 감지기 하신 거예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의자에 앉혀놓고 손에 다 이거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도 했어요. 그래도 조사는 무사히 통과하시고 네, 하나원으로 옮기십니다. 근데 하나원으로 안 가셨어요. 하나원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 분당에 위치한 분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하나원은 그때도 있었는데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보니까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독신들이나 가족 있는 분들이나 다 하나원에다가 같이 했대요. 하던데 좀 안 질서가 좀 그렇죠.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어요. 질서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때는 혼자 온 독신 아가씨들이나 독신들은 따로 분당으로 보냈어요. 또 24살 꽃다운 나이시니까. 그 독신들이 간 중에서 20대에 두 명이었어요. 두 명. 신봉선님이랑? 다른 한 분 또 있었어요. 20대 딱 둘이요? 네. 이야,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 하나원 교육을 따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선생님이 하나원에서 교육하시고 저희 분당에 와서 교육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음식이 더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수련관에는 뷔페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거기 청소년 수련관에 많이들 오시잖아요. 이용자들이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 근데 음식이 여기가 더 맛있게 잘 나온다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 하나원은 내가 못 가봤으니까 어떻게 나셨구나. 말씀에 의하면.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 받은 교육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제일 재밌었던 거나 수업 중에 그때도 큰 기억은 없고요.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가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그 교수님인데 가족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가족이 딸 둘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저희는 딸들이 다 컸대요. 이렇게 성인은 아니고 그때 당시 딸도 다 크고 한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딸들이 교류하고 이런 것도 아빠하고도 스킨십 같은 것도 아빠하고도 딸하고도 스킨십이랑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를 잘 이해 못하였거든요. 아빠를 포옹해 주거나 북한에는 이렇게 손도 만지면 막 사랑 뭐 애 놓는가 막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빠가 그냥 팬티 그 저희
그 트렁크요? 또 트렁크 있고도 소파에 그렇게 들어 누워 있고 다 큰 딸이 있어도 그래도 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편하게 자연스럽게 크는 게 좋은 거라고 그 교육 쪽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성별을 떠나서 아빠는 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고 그 집안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게 그게 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 북한이란 다른 가족관계 네. 그 예를 가르쳐 주신 것 같네요. 네. 인상이 남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특히 애들이 여자애들인데 처음에는 좀 그랬죠. 그렇죠. 가족의 모습이 많이 네. 다르니까 네. 북한이랑. 그게 가장 기억 남으셨군요. 네. 자 이제 하나원을 졸업을 하시고 집은 어디로 배정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그때 저희는 이렇게 추첨을 했거든요.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그거를 써요. 근데 저는 1지망에 서울 넣었거든요. 네. 네. 서울 넣었고 네. 이제 서울이 됐죠. 서울 받으셨어요? 네네. 네. 서울을 받았어요. 행운이시다, 진짜. 그래서 서울을 받아도 네. 지역 그거는 또 추첨해서 네. 제가 꺼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꺼냈는데 이제 제가 양천구를 처음에 받았어요. 네. 네, 양천구를 받았는데 제가 동생이에요. 이제 거기에 우리 같이 그 분당에 있던 중에서 20대가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친구하고 표를 바꿨어요. 나 양천구 안 갈 거야. 네가 여기로 가고 전 중랑구로 갔거든요. 왜 그렇게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어요? 아직 지명이나 뭐 어딘지 그런 거 잘 모르실 때 맞아요. 나중에 이걸 보시면 네. 아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는 거 알 수도 있는데 그 브로커 하신 분이 저를 되게 관심 있어 했거든요. 아~ 근데 그분이 양천구에 사셨어요. 피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양천구 가고 싫었거든요. 그렇게 피해서 네. 하나원 졸업 후 중랑구로 네. 가시게 됩니다. 네. 여기 써주신 게 네.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수용소 생활하고 또 하나원 생활하면서 서른 살 전에는 결혼 안 해야지 라는 다짐을 하셨다고 네. 써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2003년에 하나원 졸업하시고 2004년에 결혼을 하십니다. 와, 다음에 바로 한국 남자분이시라. 네. 네. 그죠? 저 진짜 초스피드. 그러니까 여기 한눈에 뿅 가리죠? 후후후. 이렇게 쓰셨어요. 콩깍지가 씬 거죠.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네. 네. 국정원에 있을 때 국정원 선생님이 저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나와서 저랑 항상 연락하고 계시니까 감리교회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부천이에요, 고향이. 네. 네. 그래서 그 감리교회가 부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에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때 장로님이 여기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쪽 할아버지가 그 감리교회 그 장로님이랑 친하셔요. 네. 그렇게 인연이 되셔서? 네. 네. 아, 교회에서 만났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랑을 처음에 만났는데 네. 한눈에 뿅 갔 네. 아, 저희 신랑은 저 보려고 뭐 미리 약속 잡고 나온 거 아니었고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신랑은 부천이 고향이고 그때 현재 신랑이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기 진천이라는 곳에 충북 진천 거기에 이제 회사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가 있다가 주말에 친구 그 지인과 친구가 결혼식이 있어서 부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 근데 그 저는 좀 이렇게 남자가 덩치가 있고 체격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신랑이 체격도 있고 덩치도 있고 처음에 딱 봤는데 그 전날에 결혼식 때문에 왔으니까 일단 정장 슈트 입었잖아요. 아~ 그 슈트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눈에 뿅 갈만 하네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는데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매력에 네. 바로 빠지시고 그러면 네. 신권선님이 먼저 호감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얘기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너무 마음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탈북할 때 난민수용소에서도 그렇고 언니들한테도 다 얘기를 그랬어요. 저는 나는 한국 가면 30 전에는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지금 나이도 어리고 한국 가면 연애도 실컷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고 나 정착한 다음에 30 지나서 나는 결혼할 거라고 언니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자마자 신랑을 만나와서 11월 달에 데이트를 해서 1월 달에 결혼했어요. 아니 하나원 졸업이 몇 월 달이었어요? 하나원 졸업하신 게 2003년도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하나원 졸업하시고 다음 해 네. 1월 달에 결혼하셨다고요? 네. 7월 달에 네. 졸업해서 네. 신랑 만나기는 11월에 다음 해 만나셨는데 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정착한 4개월 7, 8, 9, 네. 10, 11 네. 1월에 결혼 진짜 네. 그러면 하나원 졸업하시고 혼자 이제 살기 시작하셨는데 네. 뭐 특별히 알바나 뭐 사회생활은 안 하시고 바로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강동성에 있으면서 미용실 제가 한국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한국 분들이 언니도 가는 미용실이 한국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미용실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네, 네. 그 미용실 다니면서 내가 봤는데 미용실에 직원들이 다 그 중국은 거의 그 일하는 분들이 아가씨들이 많아요. 아가씨들이 뭐 조선족도 있고 뭐 한족도 있고 이렇게 아가씨들이 하는데 그 미용실이 여기 말하는 일반 그런 조그만 미용실이 아니고 강남에처럼 이렇게 직원들 많이 데리고 거기서 뭐 샴푸도 하고 네. 거기에 잠깐 이렇게 눈 붙이고 네. 잠도 잘 수 있고 네. 예, 담요 이렇게 딱 간단한 마사지도 하고 약간 럭셔리한 예. 미용실 예. 그런 미용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 가면 미용 자격증을 따서 네, 네. 중국에다가 그 미용실 차리고 싶었어요. 그런 꿈이 네. 있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 네. 이거부터 내가 따야 되겠다.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래서 미용 학원부터 등록을 하고 그거 하고 있을 때 신랑 만난 거죠. 그래서 네. 네. 바로 결혼을. 야,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네. 다 반대했어요. 제가 결혼한. 너무 빨리 하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걱정도 되고 한국 오자마자 결혼을 한다니까. 언니들도 그러고 저희 그 중국에 있을 때 회사 공장에 있던 청경님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다 이사님도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냐고. 나이도 어린데. 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들은 또 결혼하고 경험 있는 언니들은 무조건 그 남자하고 술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된다고 그리고 같이 보자고 언니들이 우리가 봐준다 네. 내가 완전 완강하게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언니들도 보여주고 남편을 많이 끌고 다녔어요. 그 청경리님하고 사모님도 보시고 네. 같이 술도 먹고 네. 그래서 다 통과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근데 남편 쪽 그 아버님 어머님의 반응은 실행 네. 저희는 네.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이렇게 혼자서 살아왔는데 되게 이렇게 바르게 네, 삐딱하게 안 나가고 네, 바르게 잘 자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진천에 바로 1월 달에 식 올리고 이제 바로 진천으로 갔죠. 식 올릴 때 그 네. 수련 하나원 이제 하나원 네. 대신에 갔던 청소년 수련관 네. 그 수련관 선생님들과도 네. 계속 연락을 하셔서 맞아요. 결혼식에도 네, 네. 와주셨다고 그리고 중국에서 네. 수련님도 오시고 네. 네. 그 선생님들 그 야. 하나원 선생님이나 국정원 그 감노 장로님이나 이렇게 해서 다 와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 네네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오셔서 제가 진짜 결혼식 날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와서
제 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심환까지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네. 들어갈 때부터 울고 계속 울었죠, 제가. 그렇죠. 혹시 네. 북한에 엄마한테, 어머님한테 결혼한다는 이야기 연락은 하셨어요? 아, 그 결혼 제가 신랑한테 처음에는 나는 어머니 모셔오고 결혼할 거다. 어머니 없는 자리에서 나는 결혼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 쪽에 이제 형제들이랑 설득시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이래 설득시키니까 그냥 제가 그냥 거기에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결혼식을 했죠. 네. 결혼식을 하고 저는 우리 큰딸도 2004년생이에요. 네. 2004년 1월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큰딸이 10월생이에요. 바로 허니문 베이비? 허니문 베이비. 이야, 정말 빠르십니다. 근데 저는 계획과 다 틀리게 결혼도 30 전에는 안 한다 했는데 결혼을 했죠. 큰애도 계획 제가 빨리 가지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임신 돼서 그냥 허니문 베이비로 이렇게 큰딸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큰애가 한 100일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너무 연락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또 브로커를 통해서 연결을 했죠. 빨리 하루빨리를 또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듣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몇 번 시도를 했죠.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근데 제 팔자인가 봐요. 너는 여기서 혼자 살라 이런 팔자인가 봐요. 다른 분들은 가족도 오고 친척도 오는데 그렇게 제가 브로커를 보내고 했는데도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살 팔자인지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아기가 이제 100일 안 됐는데 어머니를 모셔오라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내가 도와주려면 통화하려면 어디까지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러고 와서 통화를 어머니를 한 거죠. 처음으로 한 거죠. 이제 한국 와갖고 그래서 통화를 다 하고 신랑도 바꿔주고 그래서 신랑 다 바꿔주고 우리 큰애가 그때 말 짤짤하면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제가 100일 되는 애기를 볼때기를 제가 때렸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연락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시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통일이 돼도 만난다는 거는 그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누워서 세곤세곤 자고 있는 애기 볼을 때려서 그 전화 통화 소리 울음소리 들으라고 어머니 나는 이렇게 애기도 예쁜 딸도 낳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효도할 수 있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 내 곁에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신랑 남편이랑 애기랑 행복하게 살고 여기 고향에도 또 네 오빠도 있고 언니도 가족이 있고. 있잖아 내가 네 아버지 옆에 묻혀야지 그리고 그 나이가 연세도 많은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그 아들 하나 네 오빠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그냥 저희 신랑한테 다 우리 딸 이렇게 이쁘게 봐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고맙다는 인사만 하는 거예요. 아휴 어머님 그게 마지막이지 마지막 어머니하고 통화하신 게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 이후에 어머니 소식 들으니까 브로커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다 떼우고 돈 떼우고 막 부들부들 그 거시식한 어머니 있잖아요. 강한 어머니가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그 데리고 나와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오빠를 모셔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 모셔오면 내가 돈을 보내주고 지금 그렇게 어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3년생이니까
80. 어머니 35년생. 오빠가 네. 오빠가 63년생이고 어머니가 35년 네. 되신대요. 지금 네. 연세가 많죠. 80 넘으셨네요. 네. 네. 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네. 와서도 우리 어머니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어머니 아무것도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휴 맏내 딸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예. 기도하고 계실까. 예, 어머니도 계실까요? 기도 많이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4년에 네. 큰 딸을 바로 낳고 네. 그 딸이 벌써 중3이네요. 네, 네. 중3이에요. 네. 작은 딸은 2006년도에 중1 지금. 네. 중1이죠. 야, 딸 둘이. 사춘이에요, 사춘이. 사춘이, 그렇죠. 네. 네. 딸 둘의 어머니시고요. 와, 지금 2003년에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네. 벌써 한국 생활이 16년 차. 그러네요. 네. 그 사이에 정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써주셨는데요. 네. 네, 남편분이 사업을 하셔서 이제 애들 키우면서 살다가 남편분 사업이 부도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또 이사 오기 전까지는 대전에서 어린이집 교사로도 근무를 네. 하셨었고요.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사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분이랑 또 주말 부부로 살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네, 따님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모랩 사업을 그때 이제 시작을 네.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모레 파시픽 네. 지금 네, 지부장 현재까지도 네, 네. 마스터 네. 직급이시고 와 팀원들이 관리를 하신다는데 팀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6명. 6명 팀원들을 네. 두고 네. 판매왕 개척왕으로 대활약을 하고 계신다는데 아, 그건 옛날에 아,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네. 아모레 파시픽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횟수로 8년에 오래 하셨네요. 8년. 네. 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네, 한 직장에서 8년이 네. 네. 그리고 계속 영업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품 네. 판매를 하시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달고 브로치가 네. 엄청 특별한 브로치라고 아까 좀 잘 보여주세요. 네. 잘 보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오늘 일하다가 와서 네. 제가 출근할 때 항상 이거 브로치 하는 거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직급 마스터 직급 달면서 저희 회사에서 준 거거든요. 여기 금이에요, 금. 진짜 금이에요? 네, 진짜 금이에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네. 이게 나비잖아요. 네. 나비를 상징하는 게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고객한테 저희가 나비가 카운슬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날아가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많은 거를 지금 고객님들한테 주는 혜택을 주고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그 의미에서 이 브로치를 예, 이제 직급에 따라서 일반 카운셀러는 그냥 나비 네 그리고 이제 팀장 예, 뭐 부장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 틀리거든요. 네 운은 또 이제 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네. 높은 거예요? 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마스터 되니까 네. 이제 금으로 주더라고요. 금으로 되고 다음은 뭘까요? 네. 전체 다이아몬드? 금에서 이제 여기 네. 여기에 저기 다이아 이게 좀 꽃 박히는 게 좀 틀리다. 지금도 네. 박혔네요. 네. 알이 더 커지나 봐요. 네. 아, 8년 동안 그러니까 네. 어떻게 열심히 하셨길래 처음에는 네. 영업의 영자도 몰랐다라고 그렇죠. 써주셨어요. 네. 네. 제가 집에서도 장사란 건 못 해봤고 그러네요. 북한에서도 네. 장사를 안 하셨죠. 네. 그렇죠. 못 해봤잖아요. 네. 저는 아모레일을 오기로 시작했어요. 네. 다른 분들이 제가 성격이 원래 저는 내성적이에요. 계속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런데 나오는 성격 아니었다고. 저는 네. 이제 남성분들 앞에서 이렇게 바로 올려다 쳐다도 못 봐요.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제가 먼저 탔는데 남자가 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바닥 내려다 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지인분 저희 남편 그 사장님이 타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야 그때서 이제 올려다 보고 멋있고. 인사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엄청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일에서는 또 내성적이지 않죠. 네. 이야,
그래도 성격이 또 바뀌고. 그래도 네. 처음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아무나. 그렇죠. 네.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어 제가 지방 이제 신랑이 이제 동업을 했어요.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바로 진천 가서 아기 낳고 살다가 신랑이 동업했는데 그 동업하신 분이 이제 사기를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신랑이 좀 빚도 지고. 그래서 부도 났다고. 네. 처음엔 잘 됐죠, 공장이. 그러다가 이제 공장 새로 하다가 이제 잘 되니까 공장을 산 거, 사서 건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식 딱 듣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사니까, 진천에서 못 사니까 이제 이사를 갔죠. 대전으로. 대전에 큰 누나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이사 가고, 그때 고령화 시대 한창이어서 제가 여행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 보육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내가 사이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딸 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잘 소개를 해주세요 갖고 어린이집에 내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큰애가 커가니까 자꾸 이사 다니며 애들한테도 적응 못하고 그렇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으로 저희 신랑이 그때 이제 인천에 있고 저는 대전에 있었으니까 제 주말 부부로 지냈거든요. 그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제가 올라왔죠. 그래서 인천을 다시 합치시고 아무래 퍼시픽은 어떻게 그래서 인천에 와서 저는 배운 게 뭐 도둑질하고 내가 사회 경험 내가 일해본 게 어린이집 교사잖아요. 어린이집 교사 2년을 했으니까 아 내가 또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 지금 사무실 엘리베이터 내가 1번으로 탔는데 어떠한 분이 박스를 쇼핑백이랑 갖고 탔는데 헤라 소라스 박스인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을 먼저 걸은 게 제가 예전에 지방에 있을 때 선물로 받아서 쓴 게 헤라 화장품이었어요. 그래서 헤라를 알게 됐고 그의 대전에서도 방판으로 방판으로 내가 화장품을 썼거든요. 근데 인천에 오니까 방판 카운셀러를 제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 가서 딱 사고 기초를 사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방판 카운셀러를 찾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화장품 들고 딱 타시는 분이 계시길래 이거 화장품 방판 하세요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를 리크루팅 해주신 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 수석 지부장님이세요. 아, 그렇게 우연히 인연이 되셨군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인연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셨구나. 네. 네, 제가 진짜 인복이 많다고 항상 하는 게 카운셀러들 중에서 일반 카운셀러도 아니고 우리 수석 지부장님이 대빵이에요. 제일 높아요. 실력자. 네. 능력자. 그런 분을 제가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누가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면 이렇게 막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좀 외골수예요. 뭔가를 딱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다면 그 길로 열심히 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리고 나 이런 거 해볼래 하고 신랑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아는 분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그거 앞으로 뭐 저기 하고 까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남들이 다 시작한 지 오래됐고 이제 뒤늦게 그걸 왜 하냐. 힘들 거다. 저희 신랑은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은 그랬대요. 그거 그럼 네가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래 한 달이나 하다 때려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대요. 근데 이제 동생 애들도 그러고 못한다고 다 그러고 있고 나를 그러니까 아 언니 그거 못해 나도 해봤는데 내가 화장품 해봤어 그거 안돼 그런 식인 거예요. 언니 성격 절대 안돼 내성적이시 그리고 언니 어디 가서 막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한 달이나 버틸까 언니 못해 하는 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들 못한다고 하지? 누구 하나 그래 해봐 화이팅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한 달이 아니라 1년 진짜 더 오래오래 버틸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야, 진짜. 그렇게 하신 게 8년. 그러니까. 네, 그리고 8년 판매왕, 개척왕은 이것까지 따셨다는데 또 네. 동남아 해외여행까지 남편이 아니라 네. 아모레 파시픽에서 보내주셨다고 상을 타시고 네, 맞아요. 남한에 이렇게 판매도 잘하시고 개척도 잘하시는데 남한의 영업 비결이 뭐예요? 개척 비결이 뭐예요? 여기서 홍보를 좀 하셔야죠. 네.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영업은 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고객 한 사람이라도 가서 자꾸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해야지 그날 성과가 있어요. 이야. 네. 그러면 늘 고객을 만나고 네. 새로운 고객도 개척하고. 맞아요. 저는 요일별로 딱딱 정해놔요. 오늘은 어디에 갈 것이다. 이렇게 목표나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다니면 좋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개인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뭐 개인 집도 다니고, 상가나 뭐 저렇게 어시장이나 처음에 저는 인천에 오자마자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네. 연고지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 부모님도 없고 혼자 개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딱 생각했어요. 하고 저는 일단은 서류포구에도 가고 저기 차이나타운도 가고 네, 닥치는 네. 대로 다 유통상가 그런 데도 가고 현재 관리하는 고객 수가 참고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고객 수는 많죠. 600명 넘죠. 야, 네. 그거 관리하시면서 새로운 고객도 개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저희는 계속 개척을 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영업은 네. 네. 새로운 사람을 개척 계속 해야 되는 기존 고객 관리도 해야 네네. 되고 야, 개척 대단하시다. 저한테 하세요. 고객 끝나고 하세요. 네. 오늘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세요. 피디님도 고객 끝나고 해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말씀하시면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맨하TV로 연락을 네. 하시면 네. 제가 연결을 해주신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진짜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모레 파시픽 심봉선님 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판에 네. 방판이 좋은 게 뭐예요? 백화점에 가면 50만 원, 100만 원에치 사도 물론 거기도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백화점 전용 할인도 해줘요. 그렇죠. 저희도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뭐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카드 할인 혜택도 있고 그리고 방판은 진짜 백화점에는 50만 원, 100만 원 사도 샘플이 딱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DM 문자에는 엄청 와 이렇게 보이지만 방판은 본품의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정도로 그렇게 네. 저희가 챙겨드리거든요. 네. 오늘도 사무실에 많이 네. 챙겨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막 달라지죠. 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자 이제 미래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아모레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고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이제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많이 어려워요. 방판기 화장품도 설화수 헤라 설화수 화장품 판매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힘들어요. 이제 어려운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목표와 꿈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 지부장 마스터도 됐지만 수석도 가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무대에 서서 진짜 내가 성공 스토리도 얘기하면서 나 같은 탈북자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힘과 용기를 갖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진짜 실망하고 어떨 때로는 이 일을 그만둘까? 슬럼프도 많았고요. 그렇죠. 제일 내가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이 중모. 중모가 뭐냐면요. 저랑 같이 일할 동료. 제 밑에서 같이 일을 할 그런 중모. 중모를 해야지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하거든요. 중모할 때마다 제가 속상한 게 저는 진짜 저랑 같이 일하면 누구보다도 더 잘해주고 싶고 진짜 내가 이전 경력도 있고 얼마든지 잘해주고 싶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가 말투 때문에 고향이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 거기서 이제 중모가 끊기더라고요. 아. 중모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 북한에서 와서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중모하기가 힘든데 너무 거기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속상하고 난 같이 이렇게 손잡고 일하면 내가 더 잘해주고 이렇게 진짜 같이 성공하고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편견이 있어서 전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딱 고향에서 북한이라고 하니까 저랑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같이 일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진짜 저 혼자 아니고 함께 성장하고 같이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상처도 받고 좌절도 겪었을 텐데 8년을 지속을 해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정말 이루신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딸들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아, 눈물이 예, 눈물이 너무 많아요. 예, 괜찮아요. 네. 다들 많이 우세요. 예. 통일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네. 제일 먼저 신랑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고향 가서 부모님 묘에 가서 인사 나누고 또 북에 계신 형제들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그렇게 써주셨어요. 오빠 언니들 그죠? 네. 통일 이제 저희가 통일하는 게 지금 그 통일이 쉽게 통일이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겠지만 신랑이랑 아이들 이렇게 우스하게 다 잘 예쁘게 잘 큰 딸들 아버지 어머니 묘에 가서 어머니 나 이렇게 예쁜 딸들 이렇게 다 커서 이렇게 왔다고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싶고 우리 가족 북에 계시는 우리 오빠 언니들 제일 먼저 만나서 이렇게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싶어요. 가족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큰 소원이죠. 아유, 또 북한의 뮤티 전문가로서도 또 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를 전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북한에서 또 활약하고 싶다고 적으셨는데 여성들은 다 미를 가꾸잖아요. 그렇죠. 굶어도 배고파도 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게 본능이죠. 사람의 네. 왜 그때 친구가 빨간 매니큐어 바른 네. 거 보고 너무 큰 충격 받았다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꾸미고 싶겠어요. 집안에서만 그거를 간신히 바르고 북한 분들도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뮤티를 네. 아름다움을 네.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착 16년이면 와, 대선배세요. 탈북민들 중에도 정말 대선배인데 탈북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더 대선배님들도 많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경험해보고 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만한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차려지는 것도 없고 또 그만한 거를 대가를 받았으면 내가 그만한 걸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나만의 그 지금 탈북에서 오시는 그런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만의 장점들 살려서 자기 개발 기술, 기술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내가 정착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술을 가져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하고 기술을 가져야지 나 아무것도 기술도 없고 북한에서 뭐 나는 북한에 있을 땐 이런 것도 하고 나 다 잘했어. 그거 갖고 여기 한국에 와서는 정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장점을 살리고 기술을 가져서 인정을 받고 경력을 쌓아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탈북민들이 물론
진짜 열심히 사시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면에 그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그런 거를 공감을 안 해주시고 안타깝더라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뭐 평생 받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은 노력을 하고 기초생활 수급 받아봤자 100만 원 선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그냥 거기서만 가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야지. 네. 네. 그렇죠. 신본 선생님의 네. 조언은 참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경력. 네. 실질적인 네, 조언을 그렇죠. 해주시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연 동기에 내성적인 성격이라 조용히 살아왔고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전에 다른 방송 네. 출연 제의도 받으셨는데 거절하셨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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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희 탈탈탈에 출연하시게 된 동기가 이제 박세영님 통해서 알게 됐고 네. 또 영업하다 보니 성격도 변화됐으며 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출연 동기는 이루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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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영 씨랑은 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세요? 네, 평소 네. 친하게 지내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아, 맞다. 네. 지금 같은 네. 일을. 어, 그런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서로 의지도 되고 네. 네. 힘도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눈물을 네.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눈물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좋은 거 아니라더라고요. 아,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네. 뭐 중학생 딸들은 엄마 그런 걸 왜 나가 그러셨다는데 네. 나중에 딸들도 조금 커서 이걸 보면 얼마나 더 함께 눈물 날 것 같아요. 그쵸? 네. 자랑스럽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오늘 두 시간을 쫙 인생을 뒤돌아보고 말씀 다 하셨는데 출연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출연 소감이요? 네. 어떠셨어요? 예, 이제 언니를 통해서 오늘 처음 녹화 방송 네. 네, 했는데 잘 한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후배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거기서 뭐 참작할 건 참작하고 네 그렇게 뭐 한국에 왔으니까 잘 정착하고 저도 열심히 열심히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겠죠. 네. 네. 흘리신 눈물만큼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으면 네. 좋겠어요. 아직 많이 아픔도 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드실 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신본소님은 북한에서의 산 기간 20 21살까지 북한에 네. 사시고 지금 거의 비슷한 기간을 네. 한국에서 반반 다 네. 돼가잖아요. 그래서 더 보이는 게 많겠고 더 좋은 조언들 또 새로 오시는 탈북민들한테 큰 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용기 내셔서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신본서님께서 아모레 파시픽에서 네. 수석 그죠? 현재 마스터신데 수석까지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탈탈달 신봉선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